바보? 그래, 너는 정말 바보야. 같은 바보는 세상에서 없어. 바보네, 바보. 하나, 둘, 셋! 야! 요루야, 너는 엄마 닮아가지고 감기에 잘 걸리는 것 같네. 메롱메롱, 요루루는 맨날 감기에 걸린대요. 난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데. 원래 바보들은 감기에 안 걸린댔어. 바보는 안 아프다는 말도 못 들어봤어. 그러니까, 어? 오빠는 멍청이서 감기에 안 걸리는 거야. 뭐라는 거야? 그런 걸 누가 믿냐? 바보야. 리아야, 동생 그만 놀리고 병원이니까 얌전히 앉아있어. 나. 아, 요루루 환자 원장실로 들어갔어요. 어? 네. 아니, 엄마, 나 주사는 안 맞을래. 어? 아니, 안 돼. 의사 선생님이 주사 맞으라고 하면은 아, 맞을 수밖에 없어. 에, 빨리 들어가자. 요루루 잘됐다. 요루루 주사나 맞으시지. 저 화장실이 급한데 어쩌지? 이 시간에 급한 전화가 온다고 했었는데. 어? 저기 꼬마가 있네. 꼬마요? 조용. 그래. 너. 그래. 꼬마야, 누나가 지금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데 잠깐 카운터 좀 봐주겠니? 전화가 오면 잠깐 화장실 갔다고 해 전해줘. 나. 아이고 급해 화장실. 저기 잉여병원이죠? 아니요, 저 리아인데요. 저기 잉여병원 아니에요. 급한 일이라서 그런데. 아니요, 저 리아라니까요. 아니 긴급 환자다 그래요? 이겨보고 진짜 아니에요? 아니요, 전 리아라니까요. 에이씨. 아이고 미안하다 꼬마야. 전화 온 거 있니? 아니요. 그래 그래. 그러면 나와줄래? 고맙단다 가줘서. 아휴 빨리 나와 나와. 아유. 아, 리아야 오래 기다렸지? 이제 집에 가자. 나 주사 아파. 야 요루루 아프냐? 야 오냐? 오냐? 야, 오빠는 완전 바보라서 감기에도 안 걸리면서. 리아야 아픈 동생은 그만 놀리라고. 아, 이제 집에 가자. 아, 엄마 주는 친구들이랑 오늘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어요. 먼저 가세요. 메롱메롱 난 간다. 밥 먹자니. 뭐야 여보세요? 아니 병원이 무슨 있다고요? 어? 너 내가 말해서 간호사 너 자를 거야. 어머야, 저 무슨 소리세요? 어머,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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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장난쳐도 안 가. 까봉 구독하기 부탁해요. 추워. 리아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? 아 추워 죽겠네. 요, 진흙들. 어? 야! 보트 타느라 늦었지 뭐야?
아니 보트를 왜 타고 와? 여긴 물도 아닌데 여기는 땅바닥이잖아. 뭐? 아야, 야 만나는데 좀 내려봐. 너가 뭐 하는 거야? 보트 타고. 아, 저거 진짜 멍청이 아니야? 야, 우리 뭐 하고 놀까 오늘? 오늘 신나는 반신욕 놀이 할까? 야, 그게 뭐가 신나? 반신욕은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. 오늘 택택이랑 퉁퉁이가 어? 감기 걸려가지고 못 나왔답니다. 못 나왔거든. 그래? 한심한 녀석들. 정상인들이... 아, 맞다, 어? 아니, 내 동생이 바보들은 어? 감기에 안 걸린다는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 있지? 어이가 없어서. 그러면 너랑 나는 바보니까 감기에 안 걸린 건가? 요루루 말이면. 미안한데 리아야. 감기는 바보는 안 걸려. 진짜로 봐봐, 나도 지금 이렇게 감기 걸렸잖아. 미안하지만 너 같은 바보랑 있으면 정말 머리 아파져서 못 있겠다. 난 이만 들어가 볼래. 안녕. 아니 왜 내 주변 사람들만 다 싹 다 감기에 걸리는 거야? 아이씨, 내가 바보라서 그렇다니 막 이상한 얘기들만 하고 말이야. 아이 정말. 바둑이도 감기에 걸린 거야? 정말 나 빼고 다 걸리네. 엄마 다녀오겠습니다. 디아야 왔어. 그리고 다녀왔습니다겠지. 손 씻고 네가 밥 좀 차려 먹을래? 엄마가 아무래도 유루루한테 감기가 오냐 봐. 네? 엄마도 감기에 걸렸냐? 어? 그래 리아야. 올라가서 쉴게 엄마는. 아니 집안에 요루랑 엄마랑 어? 감기 걸려서 그런가 엄청 조용하네. 야! 일어나봐 요루루. 아 왜? 왜 불러 이 바보야. 머리를 죽겠다. 좀 쉬자 좀. 감기 걸린 네가 바보겠지. 바보야 바보 바보. 요루루는 바보야. 아 그러셔? 그럼 엄마도 바보게? 뭐야? 아니 그건 아니지만. 내가 봤는데 바보는 단순해서 감기 같은 거 안 걸린대. 이게 오빠한테 까불어? 애들아 아빠 왔다. 너 아빠 왔다. 너 아빠 와서 아빠한테 다 물어볼 거야. 내가 무슨 동감이. 아파 아파. 아치. 아유 왜 불러. 아유 리아야.
아빠도 감기야? 아니 아니래. 아무래도 몸살 감기인 것 같아. 그래서 회사에서 일찍 왔어. 왜 그래? 아빠 바보는 감기에 안 걸려? 글쎄. 그렇지. 바보들은 안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. 아 일단 아빠는 어휴 오늘 어지러워서 쉬러 갈게. 뭐야? 내가 진짜 바보라서? 바보여서? 바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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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너는 정말 바보야. 같은 바보는 세상에서 없어. 바보네, 바보. 오, 내가 바보라니? 아니야, 난 바보 아니야. 감기에 걸려서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어. 예!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어. 예! 예! 옷 대벗고 찬바람 맞기. 예! 난 바보가 아니야. 아! 이 정도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. 내 냉장고에 들어가기 다. 난 바보가 아니야. 다 얼음물로 목욕하기 다. 야 요루루 나한테 기침해봐. 나도 감기에 걸리고 싶단 말이야. 나한테 기침해서 날 감기에 옮게 해줘. 어? 일어나 일어나. 그만다. 어떻게 그 바보가 감기하고. 끔찍해. 내가 바보라서 이 정도로 감기에 걸리지 않는 건가? 더 해봐 더. 에이치. 끔찍해. 그만. 이 정도인데도 내가 감기 걸리지 않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고. 아이고 자고 일어났더니 몸살 기운이 다 날아갔다. 아이 몸이 가볍잖아. 아이 그나저나 우리 여보도 감기라고 했었는데 괜찮을까? 아 여보. 어? 아 여보도 열이 다 내려갔네. 아 여보 좀 몸이 괜찮나 보네. 아이 괜찮았어. 아유 아 요루루도 감기였는데 괜찮았을까? 에이, 몸 상태를 확인해 보자고. 아이 응? 요루야 몸 괜찮아졌어? 아, 나 완전 가벼워 지금. 어이 뭐야? 어휴, 어 리아야? 어차! 아싸, 나 감기에 걸렸어 아빠. 난 이제 바보가 아닌 거지? 바보가 아니야. 아이고 리아야, 아이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네. 리아야? 감기 나아야지. 우리 병원 그래. 가서 주사 맞자. 주사? 그건 싫어. 안 돼. 아 그리고 리아야 원래 바보들만 감기 걸리는 거야. 봐봐 우리 다 멀쩡하잖아. 바보야. 맞아 맞아.